화내는 이유는 이 남자가 나를 인생의 키라고 말해서였다. 그때 이미 이 만화의 여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다. 윤소희에서 오연주로. 뭐야? 오연주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드디어 내 품에 들어왔어. 아, 뭐? 내 인생의 키? 좀 어때요? 어지러워요.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왜 쓰러진 거래요? 격렬한 체력 소모로 단기간에 심하게 피로가 쌓였다고. 어? 아. 당장 필요한 옷들은 욕실 안에 준비해뒀습니다. 아. 그럼. 제일 문제 아닌가? 어? 이러고 있다 갑자기 강제 소환 당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또 시작이네요, 오현주 씨? 아니에요! 아니라니? 키스를 해야 사라질 수 있다고요? 네. 그대로인데? 무조건 키스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그쪽 감정 변화가 중요하다고요. 왜 내 감정이 중요한 겁니까?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무슨 주인공? 뭔가 숨겨진 맥락이 있겠죠? 난 더 이상은 몰라요. 모를 리가 있나? 겁주지 마요. 쏘지도 않을 거면서. 이건 내 인생이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답 안 하면 정말로 쏠 겁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정말 대답 안 해요? 화났어요? 화났냐고요? 사람을 총으로 쏴놓고? 총에 맞아도 죽지 않을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현주 씨는 아마도 다른 세계에서 왔죠? 내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어떤 세계. 거기가 어디죠? 미안해요, 너무 늦어서. 갔다 바로 돌아오는 데만 이틀이 걸리네. 힘들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이런 데 올 줄은. 내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고 이 자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대답해요. 못해요. 얘기했잖아요, 그쪽이 불행해질 거라고. 지금 대단히 행복한 것 같지도 않은데, 늘 언제 죽을지도 몰라서 잠도 잘 못 자는데, 당신이 사는 세계라는 게 대체 뭐죠? 후회할 거예요.
후회 안 합니다. 만화 속이요. 오현주 씨가 만화 속에서 나왔단 말인가요? 아니요. 그럼 여기가 만화 속이라고요. 내가 보는 만화요. 그게 무슨... 당신은 그 만화 주인공이고요.